예,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이정우입니다. 바시티는 새로운 연수를 만들겠다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가 어느덧 2주년을 맞고 그 반환점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또 그리고 기쁠 때, 즐거울 때 모두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셨고, 또 아끼고는 성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민선 8기 가장 시급했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모두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연수구의 숨은 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변화할 2년도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예산액을 확보해 재정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며 출발을 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우리 연수구는 이제 그동안의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항상 42만 연수구민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우리 여러분과 소통하는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개청한 우리 송도구동 그리고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연수구 제2청사도 올해 문을 열게 됩니다. 내년 송도국제도서관 개관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또 전액 구비에서 11호 전환해서 조성하는 송도 809 복합문화 시설도 곧 여러분 앞에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소통하며, 또한 도시 외곽을 바꾸는 사업을 통해 여러분 주민, 우리 주변의 구민을 위한 행정 문화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연수구의 도심은 자연과 치유의 공간으로 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기처는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긴급 안정화 2단계 사업과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수변 쉼터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승기천 워터프론트 조성과 선화 어반 포레스트는 내년부터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규모 자연 치유 공간이 곧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곳의 장기 미집행 후원들도 집 근처에서 바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 우리 구민 여러분께 차례로 돌려드리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복지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우리 삶의 안전망입니다. 바로 아이들에겐 미래를 향한 꿈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안락한 노후를 제공하는 일은 모두가 안고 가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연수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서 공공기숙 카페, 그리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복지 지원까지 촘촘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천 최초 참전 유공자 생신 의료품 지원과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도 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치매 걱정 제로 도시 선포와 함께 권역별 센터들의 촘촘한 예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을 품격 있는 문화 향유의 장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축됐던 구민의 일상을 이야기가 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로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추억 공감형으로 신송도 해변 축제를 부활시켰고, 또 연수 능어대 문화 축제도 장소를 넓혀 주민 화합형 축제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수 금요예술무대, 그리고 토요 문화마당,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퇴근길 콘서트 등 여러 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옛 송도 역사 복원, 그리고 연수구만의 독서 문화 조성 등을 여러분 만족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내년은 연수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연수구는 역사적 정체성을 찾고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장 이재호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 8기 성장 동력은 바로 우리 구민의 행복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고 싶은 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항상 소통하고 책임지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